네, 오늘 보합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네 명이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증권 삼성동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이마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에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신풍재지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유니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모비스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태현 대리 연결해서 오늘장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대리 나와 계십니까? 여. 네, 자, 오늘 장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시장을 바닥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020년, 2021년 뭐 대세 상승장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 코스피 지수는 2011년부터 10년간 2000포인트대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유가 아직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잠깐의 반등을 주더라도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주더라도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제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코스피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60일선에 저항을 맞고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수가 급락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선물옵션 단타를 위한 수급이지 속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조심을 해서 단기적인 하락에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FOMC의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번 주는 관망 자세를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주 알아볼까요? 오늘 제가 뽑은 관심주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우리나라 대형마트 1위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검토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그 의무 휴업 규제 폐지안 및 그리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 관련 규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될 경우에 이마트 매출액이 연간 약 9,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연간 1,44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주가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주가 자체가 연봉으로 봤을 때 사상 최저점 수준입니다. 이 19년, 20년, 22년 최저가인 9,730원 부근을 이탈한 적이 없거든요. 이미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악재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악재 등이 가격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이슈들 대형마트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이슈들 들로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의무휴일 폐지 관련 이슈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증권의 김태현 대리였습니다. 다음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4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보다 더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FOMC 발표도 있고 또 이제 그뿐만 아니고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굉장히 많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한 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실적의 방향성에 따른 이제 이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한 주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요.
일단은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보다 결국 이제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퀘스천 마크잖아요.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빠르게 꾸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뭐 계속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시세가 나면 좀 챙겨주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 재공략을 해주고 그러한 전략으로 좀 짧게 짧게 트레이딩을 해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그리고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짧은 매매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한 거거든요.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금요일날 마감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낙폭이 컸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뭐 강보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마감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강하게 마감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섹터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의 현대모비스를 좀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 IT라든지 전기전자가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이 급격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버텨주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현대차라든지 기아 혹은 현대모비스, 만도, 에세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이 자동차 관련주들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 피해도 굉장히 적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유럽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시점에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팔고 있는 내연기관의 판매 대수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도 충분히 높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관련주들 현재 위치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거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매출액이 12조 3천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약 4,020억 정도로 이제 이 컨센서스보다는 많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이 좀 포함이 되었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종목은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이는 현대모비스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현대차 기아 시장 점유율 증가했다는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 신규 모델도 신규 모델이지만 AS 제품을 통해서 꾸준히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제 거론되겠습니다만은 저는 현대모비스가 현재의 위치에서는 가장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이제 주가를 볼 때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실적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급이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의 위치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적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하반기를 기대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수급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공략해볼 만한 지금 현재 상태에 놓여있는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 현재 위치에서의 공략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3분기나 4분기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